원주 화훼 특화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입주하겠다던 수도권의 화훼 농가 상당수가 이전을 포기했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의 환경 유해성 논란이 뜨거운데 사업성도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1년 고양과 김포, 하남 등 수도권 화훼농가 112곳에 화훼단지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당시 48개 농가가 이전 의사를 밝혔고 이를 근거로 화훼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전 의사를 밝힌 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이전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 갈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집가도 너무 높고 유통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대단히 뭐 조성을 한다고도 하는데 너무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이전 의사가 있는 농가들은 땅값과 이전 시 지원 사항을 비교하며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같은 조건이면은 의향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듣고 그랬는데 네. 막상 가서 그 주민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뭐 준비 자체가 좀 너무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사업을 추진하는 원주 화훼특화 관광단지 개발은 난방료를 기존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공급하면 분양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운영비의 50%가 열공급 비용이기 때문에 뭐 전국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도시가스 대비 40% 이내로 냉난방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화훼단지만의 큰 장점이죠. 화훼특화 관광단지의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는 생산 농가들의 이전이 불투명해지면서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 화훼특화 관광단지 개발은 오는 8월까지 관광지구 지정을 마치고 내년 초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